야나 미니스트리라고 뉴저지에 그 적을 둔 비영리단체를 설립했어요. 야나는 야나, Y-A-N-A, You are not alone, 미니스트리의 이름으로 삼은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는 그 메시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희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과 함께 간다 하는 그런 취지로 단체 이름을 야나라고 지었어요. 동명아동복지센터라는 그 보육원하고 일을 같이 시작한 것은 2008년도 여름이었어요. 여름 단기 선교 프로젝트로 고등학생들 데리고 보육원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랑 인연을 맺었어요. 이 아이들한테 약속한 건 뭐냐면 그 다음 해에 돌아오겠다. 미국에서 왔고 그러니까 이제 좀 다시 오겠나, 그냥 한번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매년 가는 거. 그래서 2011년에 저희가 뭘 하냐면 두 번째로 Flying Happiness라고 해서 동료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을 미국에 초대해서 비전 출입을 해주는 거죠. 그걸 201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야나 유학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야나 Study Abroad Program YSEB이라고 해요. 한국에 있는 보육원 친구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중학교부터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미국에 와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제일 처음으로 YSEB 학생이 저희 집에서 성장을 해온 예진이에요. 예진이라는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이제 그 5년 반 동안 저희랑 같이 살면서 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사실은 가정에서 크는 아이가 된 거죠. 꽉 닫혀있던 예진이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그 어렸을 때 입었던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면서 그런 것에 힐링도 받고,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우리 보육원 아이들이 결혼이나 가족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예진이는 계속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생겼고, 5년 반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알아요. 자신이 뭐를 해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그냥 그 보통의 아이가 됐어요. 그 역시 저희는 너무 기쁘고, 프로젝트 조이는 미국의 재미 교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그 아이들 인턴으로, 이제 나이가 좀 든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대학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인턴으로 J1 비자 받아서 1년 정도 와서 1년 정도 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 아이에게 맞는 일일까 뭐 이런 것도 해보면서, 또 해외 경험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돕는 어떤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 아이들의 그런 어떤 생계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나와 같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가족이거든요. 가족.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거의 입양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아이들에게 가족처럼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저희 야나 이 단체에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You are not alone.